업데이트 떴어. 업데이트 떴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업데이트 떴어요. 오늘 휴대폰 비었어요. 오늘은 7월 16일 7시 23분입니다. 댓글에서 물어보시는 거 그런 것 좀 풀어볼까 해서 켰습니다. 비행하면서 사진만 연속으로 찍어주는 기능이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여전히 짐벌은 힘없이 움직이지만 촬영은 잘 돼요.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촬영은 잘 됩니다, 짐벌. 그리고 화면 녹화를 시키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할게요. 여기 촬영이 있습니다. 사진, 동영상, 사진으로 가서 인터벌 타임으로 요 아래 보이시죠? 맨 아래 요거 누르시면은 2초 간격으로 찍을 건지 최대 60초 간격까지 되는데 보통 짧게 하겠죠? 2초 간격으로 이렇게 해놓고 촬영 누르면은 지금부터 계속 2초 간격으로 계속 찍는 거예요. 타이머 모드에서는 포커스 트랙을 사용할 수 없어요. 지정을 해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.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이제 녹화하고 있거든요. 화면 저쪽 거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날린 거는 저기에서 날렸는데 이쪽으로 와서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. 점점점 홈포인트 업데이트 조종기 확인. 홈포인트 업데이트가 이렇게 됐잖아요. 여기에서 리턴 투 홈 엄중한데 간대? 제 저기가 있어.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의 정밀한 테스트는 좀 힘들지만 이 조종기 위치가 잘 잡히고 드론 위치가 잘 잡힌 상태, 그 상태에서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하면 좀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. 좀 전에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하니까 조금 엉뚱한 자리로 잡히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조종기에서 홈포인트가 잡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.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완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짐벌 이거 껐다 켰을 때 제대로 운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. 켜보겠습니다. 짐벌의 움직임은 여전히 안 좋지만 촬영은 잘 되니까 넘어갑시다. 아마도 조종기 업데이트는 냈는데 기체 펌웨어 업데이트는 안 돼서 이런 것 같아요.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. 펌웨어 업데이트 오류로 인한 짐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? 짐벌은 문제가 아니에요.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짐벌이 껐다 켰을 때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확확 움직였어요. 하지만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얘가 이제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. 촬영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여기 정밀한 저울이 있거든요. 요걸로 한번 재볼게요. 249g 요걸로 장착을 한 다음에 올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248g이 나오고 있어요. 요 필터 하나를 장착했을 때 249g이 되잖아요. 근데 249g이 아닙니다. 요거를 빼야 되거든요. 얘를 빼야 되잖아요. 248g 그대로예요. 이 보호 유리를 빼고 ND 필터를 사용하니까 그램수는 1g 차이도 안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.
이렇게 착용하시면 248g. 비상 전기를 해볼게요. 비상 전기를 해볼게요. 프롭이 괜찮은지 보고 그 다음에 다리가 괜찮은지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짐벌이 괜찮은지 보고 이 세 가지 괜찮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짐벌 잘 되는지 날개는 깨졌는지 그럼 이쪽 날개가 좀 갔어요. 비상정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은 더 넓은 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비상정지는 그렇게 생각을 왜 못했지? 이거 양쪽을 내리면은 시동이 걸리니까 양쪽을 내리면 얘가 안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왜 했지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DJI 미니 3 프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요. 실험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적어주십시오. 파손되지 않는 한에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